네,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수로 보면 나스닥만 크게 빠졌어요. 물론 뭐 S&P도 낙폭이 아주 적었던 건 아닙니다만 다우는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종목별로 온도 차가 꽤 컸나 봐요.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 전체 기업들 중심인데요. 일단 대형 기술주들이 다 밀렸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약세를 좀 보였고요. 테슬라 급락을 했고 반대로 이제 금융업종, 그다음에 일부 이제 산업재, 에너지, 레저, 여행 뭐 이런 쪽들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급락을 하고 S&P도 한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보시면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 하락 출발했던 요인은 그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일단 9시부터 진행됐었던 그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뭐냐면 그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미국 경제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장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술주들 밀리고 은행주들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었지만 이 9시 정도부터 9시 반까지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뉴욕타임즈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언이 좀 있었는데 주목할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주식 팔고 그 채권 팔고 뭐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세금 내라. 근데 이 세금이 원래 내고 있었는데 이걸 좀더 상향 조정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대신에 부유세는 이제 뭐 논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양도세를 그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올린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금융시장, 미국 시장에서 이제 자본이 이탈을 할수 있는 그들이 충분히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게임스탑 그 의회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권거래세 이제 부과하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일단 일부 하원 쪽에서 하원 의원들은 그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할 정도로 그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뭐 그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책, 세제 개편 뭐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인상 이슈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피해를 봤던 게 피해를 보는 게 대형 기술주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그와 관련돼서 법인세 인하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대형 기술주였듯이 반대로 보면 인상하면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렸을 때그 코멘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은 거 아니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트코인 가격이 5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슬슬슬 밀리긴 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불을 지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불법 자금들 뭐 이용을 하고 뭐 이런 암그 자금 자금 세탁하는 거? 세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우리는 마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그렇죠.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투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4만 8천 달러, 4만 8천 달러 깨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또 반등을 주면서 5만 3천 달러까지 우리 올라오긴 가격으로 했지만. 보면은 저 아침에 봤을 때 6,100만 원대에 있었는데 출근해가지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5,400까지 찍었다고 하루 중에 1,000만 원 떨어졌어요 1,000만 원 그렇죠. 테슬라 차를 사려고 딱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빠지면 돈더 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저기 티콜 사업입니다 테슬라도 티콜 파나? 급락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도 중심으로 해서 페이팔도 많이 밀렸고요. 거기다가 그 물론 이제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지금 재무장관의 가장 큰그 임무는 재무 안전성인데 지금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똑같다.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풀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올랐고요. 장중에 이렇게 반등을 줬던 낙폭을 좀 축소했었잖아요. 네. 이 낙폭을 축소했던 요인은 그거였습니다. 영국에서 일단 6월 달이면 우리 경제 봉쇄 다 해제한다. 접종 완료하고. 네, 접종 거의 다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영국이 경제 봉쇄를 완전 해제하면은 또 다른 경험을 할게 될 것 같은데. 모르죠.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 봉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브렉시트의 충격을 사실 안 받았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움직이려고 보니까 우리 섬나라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항공주들. 네. 지난주 주말 동안에 미국의 이제 공항 이용객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들어 최고로 많았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이 좀 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부킹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행주, 그다음에 크루즈선, 루얄 뭐 캐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자,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네. 금리가 상승을 하면 왜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올까? 당연히 기업가치 할인이라든지, 기업가치 대비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과 전기차와 관련돼서 테슬라가 8.5%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니오가 8% 급락을 했고, 샤오팽, 엑스팽이 7% 급락을 했고요. 네. 리오토라든지 뭐 이런 쪽도 6% 넘게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태양광. 태양광 퍼스솔라도 5% 가까이 급락을 했고, 썬파워 11%, 뭐 진코솔라 10%. 그다음에 뭐 대마초와 관련된 종목들. 네. 틸레오 뭐 10%씩 뭐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뭐 스퀘어라든지 페이팔,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자,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테마주. 그러니까 기업가치 대비 많이 올라갔던, 돈의 힘으로 해서 올라갔던 테마주들 같은 경우 대부분 매물이 급격하게 추리게 되는 게 어제 사실은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 그 열거했던 그 기업들이 레버리지도 좀 높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게 뭐 2차 전지든 무슨 뭐 수소차든 뭐 항공이든 이게 뭐 우주 항공이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그 부합되지 않고 돈의 힘에 의해서 쏠리면 자금 쏠림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던 그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다가 금리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물이 추리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던 게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올라갈 땐 다 테마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그 이제 국민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키웠다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업종이든 뭐 전기차든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향후에 대장주가 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되면 그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떠한 테마든 뭐든 뭐 보안에 대해서 막 따라 붙기보다는 옥석 가리기 구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덩달아 오르는 덩달이 장사였다면 이제는 이제 독보적인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렇죠. 어제 국내 증시는 추가 하락이었고 중국장의 영향도 꽤 크게 받았는데. 이게 지난 춘절 전에 3일 연속으로 인민은행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했잖아요. 근데 이제 춘절 끝나고 나서 또 그랬어요. 지난번에 서 팀장 얘기할 때 그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제가요? 아, 설마요. 심각하다 그랬으나? 기억이 없네. 심각하다라고도 말은 안 했고요. 당장은 이게 지켜보자. 인민은행이 여기에서 뭐 전반적으로 큰 폭의 이제 자본을 줄이거나 그럴 가능성 높지는 않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인민은행장도 언급을 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앨런 재무장관이나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도 언급을 했듯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딜레버리징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밀렸던 게 10시 반 네. 정도부터 네. 갑자기 밀렸던 거는 3일 연속으로 유동성을 흡수한 여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도 한 1.38%까지 쭉 튀어 올라가고 뭐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일부 해외 그 투자은행 쪽에서 올해 여름쯤이면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인상을.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경기가 완만하게 해결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높아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작년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부채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와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중국 행정부의 지금 중국 정부의 지금 움직임 때문에 그 부채 문제도 이제 좀 보면은 그게 지방 정부 부채, 또 기업 그렇죠. 부채, 뭐 또 소비자 부채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부채로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가계 부채든 뭐 지방 정부 부채든 기업 부채들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중국 만약에 이제 새로운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부채가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중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실질적인 행동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물이 좀 출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네.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 업종이 3.8%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지만 그 기술 IT와 관련된 기술주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밀렸어요. 그것도 이제 5에서 10% 정도씩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 1% 내외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거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금리잖아요. 근데 금리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저녁에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가 좀 준비돼 있고 잠시 후에 그 연준에서는 그 초반 연설문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대체적인 내용들은 그거예요.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는데 고용이 정말 나빠.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저금리 기지 유지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을 한 겁니다.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금리들은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문제네요. 실제금리가 좀 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겠죠. 금리와 관련돼가지고. 꼼짝 마라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코멘트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출발한 이후에 네. 그다음에 10시 반 내외로 해가지고 중국 시장의 움직임, 특히 인민은행의 움직임에 따라서 낙폭을 더 키우거나 거기서 반등을 주거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대체적으로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약했다가 그리고 후반에 가면 좀 회복할 가능성.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 가지고 네. 하원 예산위원이 통과됐잖아요 오늘.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또 하원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도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그 얘기인 거죠. 난 벌써 된 줄 알았어.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상원에서 그 논의가 되고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든지 뭐 어떻게 되면 다시 하원 갔다가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복잡하죠. 그 돈 얼마 주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냥 1조 9천억 달러면 요즘에 그 미국이 돈 푼 걸로 비하면 세 발의 피잖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호가에서는 보면 뭐 전기차 관련돼 있는 것들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그러니까요. 상황이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키움 모닝노트 서상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혹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